급변하는 문화 환경에 맞춰 한국교회의 역할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선 한국 사회의 문화 트렌드를 짚어보고 이에 맞는 문화 선교 전략이 논의됐습니다. 세미나 발제를 맡은 문화선교연구원 백광훈 원장은 워라벨, 소확행과 같은 문화 트렌드로 볼 때 한국 사회는 이전과 다른 사회문화 지형에 놓여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교회는 문화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뒤떨어져 있는 문화 지체와 함께 문화적 리더십 상실의 위기를 겪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백 원장은 이러한 교회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한국교회가 신앙의 기초와 정체성을 다시 세우고 세대 간 소통하려는 노력과 문화적으로 열린 마음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지역 공동체의 문제를 선교적 과제로 인식해야 한다며 지역사회를 공동선을 이뤄가야 할 교회의 선교지이자 문화선교가 이루어지는 실천의 장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